인생은 쉽지 않죠? 그러니 인생을 간편하게 만들어줄 꿀팁 몇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사과는 잘라서 먹는 게 더 쉽죠? 어? 무슨 일이죠? 그거 진짜 거미야? 정말 말도 안 돼! 어? 내 사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 제니퍼, 여기야! 자리 잡았어!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네가 항상 먹는 햄버거야! 어, 제니퍼, 지금 돌아보지 마! 귀염둥이가 걸어오고 있어! 어? 귀염둥이? 어디? 에바, 귀염둥이가 아니라 진짜 훈남이잖아! 어, 저기 왔네!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어! 나 어때 보여? 일단 이거부터 다 먹으면 괜찮을 거야! 봐, 책을 읽고 있어! 엄청 똑똑한가 봐! 으,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얼굴에 뭐 안 묻었지? 그러게, 너 예뻐! 흥미롭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좋았어. 내가 먼저 다가가겠어. 안녕하시죠? 야옹. 여기 더워지는 것 같네. 단추 좀 풀어야겠어. 어, 안 돼!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감자튀김이랑 케첩으로 다 망쳤어.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아, 메이크업 리무버네? 맞아, 이거면 될 거야. 화장솜에 리무버를 살짝 뿌리고 눈물로 망가진 내 눈화장을 고쳐야지. 아니, 눈화장 말고 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케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리 줘봐, 내가 보여줄게. 이 병을 사용할 거야. 먼저 뚜껑을 빼고 병을 얼룩이 생긴 티셔츠 자리 바로 아래에 놓는 거야. 병 위에 뚜껑을 다시 덮고 약간 흔들어주면 돼. 금방이야. 짜잔! 얼룩이 사라졌지? 봐봐, 내 말대로 메이크업 리무버로 해결 가능이라니까. 이제 다시 가서 꼬셔봐. 입 좀 닫고. 좋았어, 자리에서 일어나네? 이제 네 차례야. 저기, 어? 나한테 관심을 전혀 안 보이잖아? 세상에, 저기 저 여자랑 앉으러 가는 거야? 계속 저 여자한테 작업 걸고 있었나 봐. 이럴 수가, 뭔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음악 짱이다! 제니퍼는 음악 취향도 독특하다니까. 이 부분 비트를 너도 들어야 되는데. 이 껌도 맛있네. 풍선아, 나와라! 세상에, 무슨 일이지? 껌이 에바의 머리에 붙었잖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심스럽게 빼내면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 본다, 침착해. 세상에, 머리를 긁으려고 해. 껌에 손을 대겠어. 이야, 다행이다. 발견 못했나봐. 아슬아슬했다. 좋았어, 다시 에바 머리에서 껌을 떼어내야겠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잠깐, 이 음료수가 해결책이 될지도 몰라. 차갑게 마시려고 음료에 얼음을 넣었지. 안녕, 특별한 얼음아. 내 친구의 머리카락을 구해주렴. 이 얼음을 껌에 조심스럽게 올리고. 완벽해. 이제 껌이 차가워지면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게 될 거야. 아, 다행이다. 머리에서 떼어냈는데 눈치도 못 챘어. 그리고 껌도 구했고. 으액, 아니다, 그냥 여기에 둬야지. 에바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나 껌 제거에 재능이 있나봐. 목마르다. 다행히 여기 음료수가 있네. 몇 방울밖에 없잖아. 아직도 목마른데. 냉장고엔 뭐가 있지? 오, 콜라 한 병이 있네. 뚜껑을 열어서 달콤한 소리를 들어볼까? 세상에, 폭발한다! 음료를 멈출 수 없어! 다 튀고 있잖아! 와, 콜라 샤워는 처음 해보네. 탄산이 정말 톡톡 튀고? 완전 젖었잖아? 게다가 끈적끈적해. 콜라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그냥 목이 말랐다고! 제니퍼, 무슨 일이야? 콜라가 터져서 다 쏟아졌어. 이제 김도 다 빠져버렸을 거야. 아, 네 얼굴을 네가 봐야 하는데.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김 빠진 콜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병에서 모든 공기를 짜내는 거야. 그리고 다 끝나면 뚜껑을 씌우고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돼. 자, 가만히 잘 있으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음료수를 꺼내볼까? 뚜껑을 열면 다시 거품이 생길 거야. 우와, 그게 된다니! 못 믿겠어! 저 탄산 좀 봐!
이제 내 갈증을 해소해야겠군. 아, 맛있다. 탄산도 가득해. 와, 장난이야. 이제 화장을 마무리해볼까? 완벽한 메이크업엔 완벽한 액세서리가 필요하지. 그래, 드디어 때가 온 거야. 이 주얼리 상자를 열어봐야겠어. 예쁜이들 안녕, 빛나보자꾸나. 저기서 제니퍼가 뭐하는 거지? 가까이서 봐야겠어. 우와, 저 팔찌 진짜 예쁘다. 나도 해봐도 돼? 어, 안 돼. 아휴, 뭐야, 초록색이 나랑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면서. 아, 헐크에게 전화가 왔네. 예! 에바, 나 전화 받으러 갈 건데 내 팔찌엔 손도 대지 마. 진짜야, 너한텐 안 돼. 드디어 나가는군. 갔다, 이제 팔찌를 껴봐야겠어. 돌아오지는 않는지 확인돼야지. 아니군. 우와, 안녕 예쁜이들아.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네. 마음에 든다. 나랑 너무 잘 어울려. 사이즈도 완벽해. 그래, 난 초록색이 잘 어울린다니까. 맞아 얘들아, 이거 새로 산 팔찌야. 알아봐줘서 고마워. 세상에, 온다. 서둘러야겠어. 뭐지? 안 돼, 이럴 순 없어. 꽉 꼈잖아. 작아지는 팔찌라도 되는 건가? 다른 자세로 해볼까? 일어서서 당겨봐야겠어. 입김으로 되어볼까? 왜 안 빠지는 거야? 어서 내 팔에서 빠지라고. 제니퍼 왔다. 모르는 척해야지. 헐크에게 한 가지 더 문자를 보내야겠어. 에바가 이상하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잠깐, 상자가 비었잖아. 상자가 비었다고. 에바, 팔찌는 건드리지 말랬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날 속이려고 들지 마. 팔찌 내놔. 알았어, 내 손목에서 팔찌가 안 빠져. 뺄 수 있어. 톱을 쓰면 되지 않겠어? 뭐지? 안 돼! 제니퍼! 톱은 안 됐다고! 농담이야, 순진하긴. 톱은 쓰지 않을 거야. 비누를 사용하는 트릭이 있지. 팔레나! 오, 휴, 진짜 톱을 쓰려는 줄 알았잖아. 비닐봉지와 비누가 필요해. 마침 여기 비누가 있어 다행이네. 비닐봉지에 비누를 조금 뿌리고 봉지에 문질러줘. 봉지는 준비됐고, 다음 단계엔 이 팔이 필요해. 봉지에 손을 넣은 다음 팔찌 아래로 봉지를 밀어넣어. 이렇게 비누와 봉지가 쉽게 빠져나올 거야. 이것 봐, 내가 말했잖아. 너, 내가 경고했지. 이 팔찌는 하나의 손목에만 맞는다고. 뭐지? 내 손에서도 안 빠지잖아. 너한테도 팔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장난이야, 내 손목에만 맞는다고 했잖아. 제니퍼는 자기가 엄청 웃긴 줄 알지. 다들 오셨나? 풍선으로 놀아볼까? 오, 멋지네. 아하, 이걸 찾고 있었는데. 한번 터뜨려볼까? 난 서부 최고의 칼잡이지. 또 보자. 생일 축하해. 야, 찌르겠다, 찌르겠어. 줄 게 있어. 아, 그래. 세상에. 우와, 풍선이 잔뜩이잖아. 어? 아니, 자동차인데. 참나, 됐다. 부릉, 부릉. 난 풍선이 더 좋아. 그래? 그래도 이거 너 가져. 최악의 생일이야. 저런 건 관심도 없는데. 엄마,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줘. 저리 가, 엄마 바쁘다. 아, 이렇게 하자. 엄마, 이것도. 뭐야? 음료수 병에 식초를 붓고. 이 정도면 됐다. 깔때기로 풍선에 베이킹소다를 넣는 거야. 이건 이제 필요 없고. 풍선을 병목에 씌워주면 식초가 베이킹소다랑 섞여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와, 거품이 보글보글. 풍선을 불 필요도 없어. 이제 매듭을 묶어주면 자스민이 엄청 좋아할 거야. 나머지도 해줘야지. 이것 봐. 잘했네. 잠깐, 차 대신 이걸 가져가. 쇼핑 좀 데려가야겠네. 자스민, 이거. 와, 고마워. 완벽해. 인형도 있어. 최고의 생일이야. 고마워. 우와, 피곤해. 잠을 자야 피부가 좋아지는데. 아, 맞다, 맞다. 안대를 써야지. 드디어 지침이다. 아니, 잠깐. 알람을 맞춰야지. 너무 일찍은 말고. 됐다. 인형도 필요해. 야, 너무 부드럽다. 아,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냉장고로 가볼까? 좋은 생각이 났어. 야식으론 쿠키랑 우유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으악! 무슨 일이지? 침대가 부서진 거야? 절대 못 자겠네. 어떡하지? 어? 웬 풍선이야?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시트만 있으면 돼. 시트 안에 풍선을 넣는 거야. 그럼 에어매트리스가 되지. 조금만 더 넣으면 끝. 아, 오늘은 푹 잘 수 있겠어. 엄청 편안할 거야. 굿나잇. 안녕, 자스민. 힘들다. 안녕. 또야. 미안. 내가 해볼게. 다 기술이 있어. 내가 풍선 불기 전문가거든. 봤지? 그래. 한 박스나 있는데. 조용히 할걸. 이걸 언제 다 부냐. 시작해보자. 머리가 어지러워. 하지만 자스민을 위해서. 고마워. 누르려던 건 아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걱정 마. 내가 터뜨릴 수 있을 거야. 살았다. 휴, 아슬아슬했어. 우와, 엄청 많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풍선을 천장에 붙이는 거야. 예! 우와, 멋지다. 근데 버티지를 못하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양면 테이프를 써볼까? 내가 잘라줄게. 응, 내가 잡을 테니까. 네가 붙여. 뒷면을 떼서. 자, 해보자. 잘 붙어있을 것 같아. 그러게. 끈도 묶어볼까? 예쁘다. 좋은 생각이야. 나머지도 해볼까? 선물까지. 다 됐다. 서프라이즈. 어머, 고마워라. 이런 걸 다 준비하다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잘 잤다.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야. 양치 좀 해야겠어. 이런, 치약 뚜껑을 떨어뜨렸잖아. 아휴, 어디로 갔니? 아침부터 정말. 이 바보 같은 뚜껑을 찾으려면 바닥을 기어야 하잖아. 어딨지? 어디로 갔니? 손을 뻗어서 뚜껑이 잡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됐다! 립스틱이잖아? 으액! 마라카스? 누가 여기서 공연이라도 했나? 핸드 믹서기까지? 왜 이게 여기 들어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이런, 뚜껑은 없잖아? 아휴, 아래를 다 뒤지느라 손도 더러워졌어. 더럽고 먼지 투성이야. 씻어야겠어.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어.
잠깐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물론 내 치약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커터칼도 필요해. 치약을 잘라야 하거든. 치약통의 윗부분을 자르고 쓰진 않을 거니까 그냥 버리자. 대신 비누처럼 펌프를 사용하는 거지. 안에 넣으면 잘 맞는군. 이제 내 치약 튜브에 펌프가 생겼어. 펌프가 있으면 다시는 뚜껑을 잃어버릴 일이 없지. 완벽한 치약 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와, 엄청나게 편리하군. 여보, 나 갈게. 잘 다녀와. 빨리 가야지. 안녕, 허기워기. 학교 갈 준비는? 우후! 어떡하지? 잘해보시지. 자, 너랑 나뿐이다. 한판 붙자. 가만히 있어.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다 된 것 같은데? 마음에 든다. 이건 어때? 예쁘지? 응, 좋아. 꽤 순조롭네. 예뻐졌어. 자랑스럽구만. 아, 신발도 신어야지. 이 신발 신어볼래? 응, 싫어. 거의 다 됐는데. 심심해. 풍선 갖고 놀아야겠다. 아빠, 이 풍선 이상해. 응?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샌달을 변신시키는 거지. 풍선을 샌달 끝에 묶어줄 거야. 매듭은 단단하게 묶고 다른 풍선도 묶어줘야 해. 다양한 색깔을 써야 재밌겠지. 아, 엄청 근사한데. 꽃이 가득 달린 것처럼 컬러풀하고 톡톡 튀네. 대변신이다. 자, 여기. 우와, 완벽해. 이제 아빠가 맨날 등교 준비해. 이것도 보라줘. 그럼. 잠깐, 나는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박이네요. 언제 끝나냐? 아, 맞다.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요. 케빈이요? 케빈이 뭘 했는지 알아요? 난 다른 데 가야겠다. 잠깐, 풍선이 맞네. 풍선을 써볼까? 해보지 뭐. 풍선은 여기 두고. 좋아하는 매니큐어도 준비했어. 색이 예쁘네. 그리고 붓을 병에다가 담근 다음에 풍선 위에 매니큐어를 칠해줄 거야. 약간 번지게 칠한 다음에 다른 색도 발라줘야지. 그리고 파도 무늬를 만들어서 색을 잘 섞으면 돼. 그리고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손톱 끝으로 살짝 눌러주면 매니큐어가 내 손톱으로 쏙!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우와! 멋지다! 돈 받고 해줘야겠네. 네일 샵은 올 일 없겠어. 내 손톱 어때? 걔가 뭐 입었는지 봤어? 대박!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좀 해줘! 돈은 얼마나 필요해? 다 가져! 비법이 뭐지? 풍선 때문에 안 보이네. 우리야, 이제 목욕하자. 우리 딸 착하지. 난 정말 복 받았어. 엄마, 이게 뭐야? 어? 안 되는데. 안 돼. 괜찮아, 침착하자. 자스민, 별일 아니야. 뭐지? 물이 빠지고 있잖아. 엄마, 이게 뭐야? 울지 마.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이 풍선 좀 빌리자. 엄마가 어디 간 거지? 풍선에 깔때기를 끼우고 나면 글루건을 쓸 차례지. 깔때기 안으로 접착제가 떨어지게 하고 잘 들어갔으면 깔때기는 빼주는 거야. 풍선 끝은 묶어주고 이거면 됐다. 풍선을 배수구 구멍에 넣으면 구멍 모양대로 모양이 잡힐 거야. 그럼 이제 욕조를 다시 채워볼까? 물을 빼야 할 땐 풍선을 빼면 되지. 편리하네. 아, 맞다. 목욕 중이었지. 나도 계획이 있어.
엄마 나 간다. 풀파티는 사람을 녹초로 만들어버려요. 케빈도 몸소 알게 됐죠. 으아, 온통 난장판이네요. 재미는 있었나봐요. 눈이 안 떠져. 뭐야, 내가 너무 오래 잤나봐. 이걸 어떻게 다 치우지? 그럼 어서 다 숨겨볼까? 됐다! 시간이 없어! 어서 빨리 처리하자. 응? 이건 또 왜 이래? 아, 제발! 에이, 알겠다! 그런 고전 방법을 쓸 수밖에. 왜 바닥에 들러붙었지? 아, 이거 안 좋은데. 점점 최악이 되는 것 같은데. 달라붙이 좀 마! 정말 짜증나는 색종이. 대체 이게 뭐야? 어? 혹시 이걸 이용하면. 양면 테이프를 빗자루에 붙이세요. 뒷면을 제거하고 힘껏 쓸어보세요. 단번에 깨끗해졌어요. 마술 같은데요? 이제 엄마가 모르겠지? 어서 집에 가야 해! 소피아? 수업에 엄청 늦겠다. 으악! 커피 마실 시간은 있나? 뭐든 빨리 마셔야겠어. 머그잔이 여기 있나? 말도 안 돼! 난 카페인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이럴 순 없어. 이걸 어떻게든 몸에 넣어야 되는데. 으아, 먹어보자. 으악! 달콤한 게 필요해. 설탕 한 스푼이 약효를 받게 도와줄 거야. 커피를 씻어내야겠어. 뜨거운 물도 마셔야겠지?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라떼를 이렇게 만든답니다. TV를 볼 때 시간 감각을 잃는 건 쉽습니다. 과자도 금방 사라지죠? 과자를 다 먹었잖아? 라나가 장 보고 왔나 보네? 케빈, 나 집에 왔어! 잘됐다. 과자도 더 사왔겠지? 하지만 소파에서 일어나고 싶진 않은걸? 내 최고의 병사를 보내야겠다. 메시지도 함께 보내는 게 좋겠지? 완벽해! 짭짤한 과자가 곧 대령되겠군. 그릇도 같이 보내야겠다. 어? 이게 뭐지? 쪽지 같은데? 케빈, 진심이야? 완전 게으르다니까. 과자 더 달라고? 여기 있어. 라나, 발 조심해요. 네, 트럭씨, 안녕히 가세요. 트럭이 먼 길을 왔네요. 과자 배달이다. 게으른 사람의 꿈이겠죠? 절대 소파를 떠날 일이 없을 거야. 또 뭐가 필요하지? 소풍엔 물이 필수지. 다음은 뭐지? 칼이 필요하군. 이 검을 가져갈까? 검에도 날이 달렸잖아. 끝! 준비가 다 된 것 같군. 이번 소풍 진짜 재밌을 거야. 전부 잘 닫아주면 푸른 잔디야 파란 하늘아 내가 간다. 이번 소풍엔 부츠를 신는 게 좋겠어. 내 흰 테니스 슈즈를 더럽혀선 안 되지? 됐다. 시간도 딱 맞네? 내 핸드폰인가? 핸드폰 챙기는 걸 깜빡했나 봐. 정말 귀찮네. 잠깐, 이 부츠 엄청 더러운데? 집에 발자국이 다 남겠어. 케빈이 날 죽일 거야.
이거 진흙이야? 동물처럼 살고 싶으면 밖에서 살아! 안돼. 근데 부츠를 벗는 건 너무 귀찮은데? 아, 비닐봉지가 있네?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 비닐봉지를 씌우면 되는데 왜 신발을 벗나요? 봉지를 제대로 잘 묶어주세요. 아님 진흙이 떨어져 나올 거예요. 나 진짜 천재인가 봐. 응, 아담! 내가 감자튀김 가져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너 먼저 해! 케찹이 빠지면 안 되지! 오, 예! 케찹 가득 주세요! 우와, 좀 많이 뿌린 것 같지 않아? 응? 아니야! 난 부어먹는 거 안 좋아해! 난 찍어 먹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케첩을 뿌릴 곳이 필요하단 거지! 모서리가 잘 잡혀 있으니까! 이제 케첩을 뿌릴 공간이 생겼어! 봤지? 이렇게 케첩 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가! 내 손에 이게 뭐지? 이 케첩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용기 바닥에서 센 거잖아! 연기가 다 찢어지게 생겼... 으아! 세상에! 얼굴에 감자튀김이 잔뜩 묻었네! 내가 너무 많지 않냐고 했잖아! 하하, 정말 웃기네. 그래도 햄버거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휴,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청소를 하자! 먼지도 털고! 방 청소하는 건 정말 좋다니까. 어? 담요를 개야겠다. 혼자 하긴 좀 힘드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 이번엔 알겠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좀 쉬고 나서 해야겠어. 아, 이제 알겠다. 으악! 소파 괴물이다! 나야, 나! 이 담요를 캘 수가 없어서 그냥 덮고 자버렸어. 진짜?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이렇게 바닥에 담요를 내려놓고 끝을 이렇게 두 번 접고 이쪽으로 한 번 접는 거야. 반대쪽으로 가서도 한 번 접고 이제 반으로 접으면 끝이야. 안으로 나머지를 넣어주면 돼. 짜잔! 완벽하게 갠 담요 완성! 우와!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제 다 깨끗해졌네? 하이파이브! 게임을 하고 있을 땐 눈을 한시도 떼선 안 되죠? 이번 판에서 완전 이기고 있어! 오늘 왜 이렇게 목마른 거지? 제발! 나한테 다가오지 마! 아, 목마르다. 휴, 가서 더 가져와야겠네. 음료수 회사에서 캔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 만난 콜라야. 안녕? 다신 부족할 일 없겠지? 잠깐! 안 돼! 캔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케빈도 역시 넘어졌군요. 난 괜찮아. 아마도... 이게 다 뭐지? 잠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좋아하는 탄산음료 7캔을 같이 모아주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같이 묶어주세요. 이제 캔을 하나씩 열고 빨대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줄을 사용해 빨대를 묶은 후 마시면 돼요. 우와, 정말 굉장하군. 음료수 준비 끝!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 보자고. 정말 거인이 마실 법한 음료수네요. 우와, 스티븐이 열중하고 있어요.
기름 따위가 내 기록을 깰 순 없지. 카페인 충전. 좀비들아, 각오해라. 좀 이따가 보자.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야? 스티븐, 듣고 있는 거야? 으악! 마지막으로 빨래는 언제 했어? 아, 더러워 정말. 게임하느라 바빴어. 정신 좀 차려 동생아. 분위기 다 죽었네. 어서 좀 맞아라. 벌써 7시야? 라나가 곧 올 텐데. 됐다. 여기에 다 들어가겠지? 쑤셔넣으면 끝나는걸? 탁자는 치워야겠네. 또 여지를 둘 순 없지. 어? 왔어? 이거 봐! 혼나니까 되잖아! 근데 온도는 너무 덥네? 자켓을 벗어야겠어. 도대체 냄새가 왜 이래? 우와! 일단 다 끄집어내보자. 입으로는 숨 쉬어도 되겠지? 휴, 이 빨래 더미는 고문이야. 제발 그냥 좀 빨면 안 돼? 잠깐만. 냄새를 없애는 법을 알고 있지? 먼저 생리대를 펼치세요. 날개를 옆으로 펼치세요. 섬유유연제 한 뚜껑만큼 부어주세요. 이제 준비됐어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걸 이 옷장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제 냄새를 흡수할 거예요. 아. 하지만 스티븐 버릇은 고쳐야겠어요. 스티븐! 아, 이 게임 정말 어렵다. 그래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 목마른데 음료수가 어딨지? 아! 나쁜 놈이 날 잡으려고 해! 아! 안 돼! 음료수를 다 흘렸어! 여기 빨대 줄게. 그럼 이제 문제 없지? 오, 똑똑한데? 이제 마시면서 게임할 수 있겠어! 빨대를 내 입에 넣기만 하면.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대야, 이리 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친구네. 일단 빨대를 빼고 캔 따개를 이렇게 돌려. 그러면 빨대가 고정될 거야. 짠!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 있는 거야? 진짜네? 이제 움직이지 않아! 자, 다음은 풍선이다. 이번 파티 정말 재미있을 거야. 그리고 모두 풍선을 좋아하지. 오케이, 이 정도 공기는 됐어. 이제 끝을 묶으면. 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잠깐, 가지마! 이리 와! 파티에 필요하단 말이야! 베티, 파티 준비는 잘 되어. 으, 미안해. 풍선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던 중이었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도움을 좀 줄게. 네 옷장에 비밀 무기가 있어. 옷걸이지. 이리 줘봐, 내가 보여줄게. 풍선으로 이렇게 옷걸이를 감싸고 끝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옷걸이에서 당기면 돼. 이제 단단히 묶였지? 자, 여기. 우와, 진짜 간단하고 똑똑하네. 파티 준비가 훨씬 쉬워지겠어. 그럼 시작해보자. 우후, 파티다. 신나게 놀자고.
다림질해? 이것 좀 다려줄 수 있어? 내 옷장에 계속 구겨져 있었어. No. 싫어. 왜 그래, 라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싫어. 그냥 주름진 채로 입을게. 케빈, 싫은 건 싫은 거야. 다시 옷장에 넣어야지. 이거 깨끗한 건가? 으악! 전혀 아니네. 또 체크 무늬? 아니야. 주름진 옷 말곤 입을 게 없네. 잠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겠어. 케빈! 빨리 다림질을 해야 한다고요? 먼저 셔츠에 물을 뿌려보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켭니다. 그 후엔 과하게 알아서 하도록 두세요. 건조되면서 주름이 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몇 분 후면 준비가 다 될 거예요. 엄청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주름 하나 없네요. 라나, 안 도와줘서 고맙다. 여왕들은 빨간 보석을 착용해요, 그쵸? 제가 여왕이었다면 이걸 썼을 거예요. 써보니까 선블록이 효과가 있긴 있더라. 만약 미리 바른다면 말이지. 숨만 쉬어도 아파. 너 괜찮아? 오, 이런. 완전 익어버렸어. 라나, 살려줘. 으악, 냉찜질이라도 하는 게 어때? 엄마한테 사랑했다고 전해줘. 괜찮아. 그런데 발은 왜 그래? 해변에서 바로 왔구나. 온통 모래바닥이야, 너 때문에. 신발만 신을 수 있었다면. 아니야, 못하겠어. 아야, 어이, 나가와라. 잠깐만, 혹시 이걸 사용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샌들을 수세미로 변신시킬 거예요. 브러쉬를 뒤집은 뒤 뒷면에 열감 접착제를 바르세요. 네 면에 다 발라주세요. 그리고 신발바닥에 붙여주세요. 샌들 발가락 부분 가장자리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플라스틱 보석을 붙여주세요. 알록달록할수록 더 좋아요. 발목 부분까지 붙이면 완성입니다. 완벽해요. 이제 샤워실에 두고 모래 묻은 발을 샌들 위에 올리세요. 이제 모래가 저절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위한 소울 신발이죠? 발은 청결해야 좋잖아요. 아침 수업인가 봐요. 이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케빈이다. 케빈 옆자리가 비었어.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요? 잠깐, 저거 곰이야? 안녕, 평소에도 일찍 오나 봐. 대단하다. 벨라가 치사하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보자고. 화장 좀 고쳐야겠다. 아, 이 립스틱이 내 하루를 구해줄 수 있겠어. 발 뒤꿈치에 립스틱을 발라주면 끔찍한 물집처럼 보일 거예요. 제대로 잘 발라주세요. 게임을 시작해보지. 이따 복도에서 봐. 너 정말 웃기다, 케빈. 나 좀 살려줘. 발이 너무 아파. 라나, 괜찮아? 팔꿈치가 다 까졌어. 아, 불쌍하네. 내가 오늘 데리고 다녀줄게. 어떤 사람들에게 멀티태스킹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칼을 쓸 때 말이죠. 됐다. 안 돼! 여보세요? 다행이다. 안 끊겼네? 바닥 청소를 제대로 해야겠군. 조심하자. 우리 몸의 또 다른 손가락인 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으악! 물속엔 난데! 잡았다. 아, 아슬아슬했어. 어디 핸드폰 좀 쓸 방법이 없나? 딩동댕! 이 헤어밴드로 핸드폰을 고정할 수 있겠어. 그냥 머리에 헤어밴드를 쓰기만 하면 돼요. 아, 귀여워라.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핸드폰을 고무줄에 끼우면 됩니다. 웃겨 보일 순 있지만 손은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케빈, 꽤 똑똑하군요. 우와, 너무 깊게 잤어. 그래서 오늘 더 멋지구만. 지금 필요한 건 가글. 면도도 할까? 그게 낫겠지. 짜식, 오늘이 너의 날이라고. 안녕. 제발 잠 좀 깨자. 그게 재밌어? 오, 이런. 이제 이건 세균 덩어리야. 내 유일한 칫솔인데. 나한테 맡겨. 가글로 세척할 수 있어. 잠깐 담가도 잘 보면 세균이 떨어지는 게 보일걸? 됐어. 이제 써도 돼.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럼! 알았어. 아무것도 안 보이기는 해. 기어다니는 균이 안 보여. 그럼 빨리 닦아야지. 빵! 스티븐! 메롱!